안녕하세요, 남보루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라면 조금은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격에 맞서서 언제까지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정말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LCD와 OLED 시장, 이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시장의 크기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LCD 시장은 점점 점유율이 하락 추세에 있고, OLED 시장은 점점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생산량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도 굉장히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2016년 이후로 정체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이들이 가져갈 이익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파이를 얼마만큼 나눠 먹고 있을까요? LC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게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대형 TV 분야 같은 약간 고부가 가치에서는 아직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전체적인 파이에서는 이미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OLED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굳건해 보여요. 95%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역전당해? 말이 안 돼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수치를 갖고 있는데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에 역전당할 예정입니다. LCD, OLED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1년 후반기나 2022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역전당합니다. 그거 단순히 예측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공장의 생산 능력은 이미 공장을 지을 때부터 예상 캐파를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구 통계가 굉장히 정확한 수치인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시장 역전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이 사실이 우리나라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선전을 해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통상적으로는 역전당할 여지를 전혀 주질 않았습니다. 기술, 혁신, 지식재산권, 인프라, 생산 노하우 등그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만한 여지를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이 기준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룰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한 나라가 이 룰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서방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웃긴 게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인데 사실상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이름도 지네들끼리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뭐 붙여놨어요. 말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지 사실상 깡패식 자본주의입니다. 그냥 힘과 자본으로 다 때려잡겠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잘 되고 이익을 못 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회사들은 도태되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안에서의 경쟁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얘네식의 룰은 공산당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인권이고 지식재산권이고 환경문제고 나발이고 무조건 공산당의 목표에 맞게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표가 뚜렷한 사업에 관해서는 부채가 얼마가 됐던 간에 나라에서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을 왜곡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 구조를 고사시킨 다음에 그 다른 나라의 산업에 독점을 하는 이런 양아치적인 국가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애초에 상생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일본, 한국의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히 나타납니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란 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스타트업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의 산업이란 겁니다. 내가 뭐 LCD를 잘 만들 만한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뭐 공장을 짓겠다. 말이 됩니까? 공장 하나가 몇 조씩 되는데 말이죠. 그만한 규모를 믿고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돈이 많은 회사들이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전부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LG, 그래서 일본은 샤프와 저펜 디스플레이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다른 산업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왔던 그룹들이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곁가지로 하고 있을 뿐인 회사들입니다. 삼성과 LG는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샤프는 1912년에 설립한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샤프도 이 회사에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샤프란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역사도 깊고 자본력, 기술력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펜 디스플레이는 뭐 디스플레이 스타트업 회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펜 디스플레이는 소니와 히타치 그리고 도시바가 합작한 합작회사입니다. 소니 안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일군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의 BOE는 오로지 디스플레이를 위해 태어난 회사입니다. 설립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한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오로지 디스플레이만을 해온 회사인데, 문제는 1998년도쯤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후 2000년도까지도 얘네가 이익을 내질 못합니다. 이익을 낼 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현대전자를 인수하면서 얘네들이 현대전자에 있는 기술과 인력들의 단물을 쭉 빨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요.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건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적인 투자가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투자액만 50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투명한 재무 투성상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분식회계라며 커버 쳐준 투자액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만 퍼붓는다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기술이란 건 사람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기술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중국은 이 기술을 어디서 확보했을까요? 바로 한국에서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BOE랑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핵심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한국인이었어요. 기술 총감은 현대전자 출신이었고요. 나머지 밑에는 그분이 데려온 많은 다양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스타의 CEO는 LG전자의 사장 출신입니다. 이렇듯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의 기술 임원진들은 거의 대개가 한국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중국 회사의 요직을 차지할 때 뭐 서류가방 하나 들고 가족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들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술들, 그리고 그 밑에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실무진들, 이들이 같이 이동하게 돼. 그런데 저는 이런 기술 유출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돈으로 대학 가서 자기 돈으로 연구하고 자기 돈으로 학위를 받아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위에 상사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 겨우겨우 배운 이 기술들을 가지고 쥐꼬리만한 연봉을 받아오는데, 중국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기술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해서 연봉을 3배를 제시했어요. 여러분들 안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건드리는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대우를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특혜를 주었나요? 세금 감면을 해주나요? 아니면 연봉을 지원을 해주나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하면 기술 유출한다고 아주 기를 쓰고 잡아내죠. 애초에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대우를 해주던가요? 왜 이제 와서 나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쉬워서 외국 놀아 손가락질하고 기술 유출한 범죄자로 보냐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설계도면을 유출해서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범죄가 되겠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정당한 연봉을 받고 가겠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BMW의 비어만 형님이 현대의 사장으로 영입됐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독일의 기술을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정당하게 기술을 가지고 영입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엔지니어 대우는 정말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조선시대의 하이테크놀로지였던 도자기 기술을 가진 도공들을 나라에서 무슨 취급을 해줬냐 이거죠. 노예 취급을 하다가 일본에 다 빼앗기니까 그제 와서 다시 반환 요청을 하는데 도공들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아요. 왜 혜택을 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매국노로 매도하냐는 것이죠. 오늘 요약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에게 2021년이면 역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쟁이나 다른 사회 대외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고사되기 전까지 시장 경쟁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역전쟁에 편승해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지키고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역전쟁에 편승해서 승전국 위치에 있어야지 왜 중국 쪽에 붙어서 패전국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건가요? 중국에 편승해서 중국에 만약에 이긴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역전쟁에서 이긴 중국과는 상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산업 구조가 중국과 겹치기 때문이죠. 중국에 흡수될 뿐이지 우리는 이득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무역전쟁에 살며시 편승을 해서 최대한 이득을 확보하고 중국의 회사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특유의 기술력으로 그들을 견제하고 점유율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